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스를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서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호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듣고 나면 들으면서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직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이나 세상에서 힘겹게 땀 흘려서 노동해 보신 분들은 이건 좀 부당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와서 우리를 첫째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뒤늦게 주인이 불러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일도 없는 노가다 일꾼아 했는데 누가 찾아와 줬어. 자기 일하는 대로 가래. 그리고 거기에다가 짧게 일했으니 적게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일당을 다 줍니다. 어이쿠, 이게 웬 떡이에요, 그죠? 입장에 따라서 복음이 기쁨으로 느껴질 수도, 부당함으로 분노의 근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교만하게도 우리를 늘 첫째 자리에 두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우리는 첫째들이 아닙니다. 첫째는 누군지 아세요? 유다인들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말째 중에도 상말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의 제목은 기회라는 겁니다. Opportunity, Oportunidad, 스페인어로.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이 시간이 계속될 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계획을 잡고 미래 플랜을 잡고 몇 살까지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됩니까? 근데 예? 갑자기 뭐가 막 훅훅 다가오지 않아요? 뭐 멀쩡할 줄 알았던 사지가 갑자기 예? 오늘도 제가 한 분 만났는데 제 아는 어느 분이 팽팽하던 분이 풍이 들렸대요. 자기는 풍 들리지 않은 생을 계획했던 겁니다. 어떨까요? 생애 계획이 확 틀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 주어진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간이라는 것, 그걸 어마어마하게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눈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나요? 뭐 암만 100세 시대 어쩌니 해봐야 어느 순간인가는 눈을 떴는데 지가 누워있어. 네?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황당하겠죠? 이거 뭐야? 자다 일어났는데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옆에 누워있어. 하지만 계절이라는 것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회들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되는 순간, 열매가 익는 순간이 있고 낙엽들을 떨어내고 이제 장가지들, 마른 가지들로 겨울을 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늘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상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훅 다가와서 머무르다가 우리가 그것을 거머쥐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돈 벌 기회가 있었어. 그죠? 한창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금리가 막 확 떨어질 때 그때 막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아갖고 뭘 해가 했으면 한몫 했을 텐데 이제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이제 금리는 오르지 뭐 대출은 또 안 해주지 뭐 집값은 떨어지지 난리 났죠. 가을에 수확을 해야 먹을 만한 열매를 얻는 겁니다. 섣불리 설 익은 과일을 여름에 따려고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물러 터져버린 것들을 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밖에 안 됩니다. 대추도 딱 알이 알맞게 익어야 따서 먹어야 맛있지 아무 때나 따면 맛대가리도 없고 아예 막 잘못 따면 안에 한 입 비물었는데 벌레가 반틈만 떡 남아있고 이랬잖아요. 샌드위치에 있는 바퀴벌레는 몇 마리가 가장 혐오스러운가요? 라는 질문에 반마리. 왜? 반마리는 반틈 먹었다는 얘기거든.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자, 마찬가지로 영혼에도 수확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확의 시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수확의 시기를 늦춰버린 채 이제 농익어가는 참외들은 너무나도 쉽게 백천가에 버려지죠. 툭한 보입니다. 얼마나 그거 갖다 버렸었는가. 아이고야, 내 참. 그렇게 군에서 제발 폐기되는 참외들 따로 좀 모아달라 해도 안 해. 그냥 그 갖다 그냥 농로에다가 그냥 구두두두두둑 던지마. 비만 쫙 와주마. 막 물이 쫙쫙쫙쫙쫙 실어다가 냇가로 다 던져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여하튼 이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영혼들, 육체에도 시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뭐 자매님들 나이 이른에 아 놓을 수 있어요? 무슨 성경의 자매도 아니고 없단 말아. 그건 언제 다 해? 20대 때, 30대 때 요때 다 해야 돼. 안 가고 남아 나중에 알을 가질락 해도 생기지도 않아. 그라이킨의 오만 인공 수정이니 뭔 별짓거리를 다 해갖고 그거는 교회가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 부모로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녀들이 뭐 인공 수정 어쩌고 하마 신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하느님한테 기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뭐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은 자신이 돈 벌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 때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워할 겁니다. 이게 보통 노름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노름이라는 건요, 그 특이점이 어디 있냐면 가서 내가 한번 따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그 노름판에 있는 돈들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막 따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1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뭐 55만 원을 딱 붙어. 그러면 이거 되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자리 잡히면서 그 동네 돈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니 이제 중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구조는 한 번의 그런 탁 뚫림이 존재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 근처에 발을 안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약도 그렇고. 한 번만 손을 대잖아요. 마약이 뭐가 위험한지 아세요? 그 첫 경험에서 내가 체험한 쾌락의 정점이 나머지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소소한 만족감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기쁨들이 더 이상 기쁨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약쟁이들은, 마약 판매상들은 첫 경험들을 너무나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시켜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약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면 지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제발 한 방만 내가 맞자. 손을 덜덜덜덜덜덜 떨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담배는 세수를 걷기 위한 참 좋은 수단이죠. 중독만 시켜놓으면 암만 돈이 올라도 산단 말입니다. 안 피우면 답답해 죽겠는데 뭐.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데. 내 학생 때 그러나 봤어요. 예. 그때부터 골초가 돼가 안 피우마 손이 덜덜덜덜 떨린대. 자, 우리는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쟁취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너무 세속적으로 안타까워할 겁니다. 아니, 그 땅이 그 값이었나? 내 20년 전에 한 평당 600원 주고 팔았는데 지금 한 평당 600만 원이라고. 얼마나 아깝겠노? 그날로부터 막 술로 나를 지새야 안 되겠나? 그 아까움을 어떻게 감당할래요? 그죠? 그래서 주식도 잘하면 투자지만 거의 투기로 향할 가능성이 높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땀 흘려 벌어서 내 몫인 걸 가지고 정당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세속적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뚜렷이 그걸 압니다. 그게 얼마만한 가치였는지 얼마나 아까운 건지 그러면서 막 속을 졸이고 막 마음 아파하죠. 근데 재밌는 건 자신이 영적인 지혜를 얻을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감각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걸 잃었나? 뭔 상관이래? 어차피 관심 없었고 나한테 오기나 말기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어떤 기회가 나에게 다가왔었고 그걸 어떻게 잃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늘 집안에 둡니다. 그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죠. 그리고는 맨날 그래도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읽을 것이다. 언젠가는 읽으리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집어서 읽게 되는 일까지는 굉장히 간극이 멀고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TV 스위치를 누르고 유튜브 화면을 열고 막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는 듣지 마라 마라 하면서 찾아서 여러가 읽고 듣고 난리 북새통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원하죠.
언젠가는 읽으리라.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러다 보면 평생 동안 성경 통독 한 번도 못한 신앙인이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병사가 총도 안 들고 전장에 나가. 뭐야 이게? 에? 학생이 교과서도 안 들고 학교 가요. 그러면 부모님이 막 뭐라 할 겁니다. 근데 신앙에서만은 상관없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해.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알기나 하나? 에? 뭘 물어를 보기를 하나? 그죠? 가끔가다 이렇게 강론 들을 때 마음이나 약간 시큼할까? 자, 하지만 반대로 내 주변에 엄청 비싼 음식이 있어. 우리 뷔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마 탕수육, 김밥, 초밥 이런 것들은 초반에 다 동나잖아. 내 앞에 기회가 싹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말고 다음에 돌아와서 먹어야지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다음에 돌아오면 없을 걸 알거든. 그라이 끼네 막조 남는다. 연어 초밥 사라질까 봐 얼른 막조 남는다. 문어 막 한 움큼씩 막 탕수육 막 이마이씨 막 해가 다 묵지도 뭐하는 거 막 땀을 뻘뻘 흘리가며 다 묵겠다고 막, 그죠? 어떻게 이래 잘 알아요? 저도 해봤으니까. 심지어는 신부님들도 뷔페 가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앞에 지나가고 다음에 가면 없어. 뒤에 늦게 밥 먹겠다고 내려오면 맛있는 반찬 없고 막 이래. 그러면 섭섭함이네. 먹는 것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래서 바로 이 극명한 이 예를 하나 두고서 우리의 욕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하는 데는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취하는 데는 둔감하고 아예 깨어 있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감각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온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거룩한 부르심 자체도 내던져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학생 때 신부님이 아무한테나 신학교 가라 수녀원 가라 하진 않습니다. 그런 신부님은 있긴 있죠.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애는 전부 다 야 니는 신학교 가라 니는 수녀원 가라 그러는 신부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 근데 보통 식견 있는 사제라면 아무나 신학교 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딱 보고 아 얼마 요거 참한데 책임감도 있고 하는 거 보이 성실하기도 하고 신심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바오로야, 니는 낸자 신학교 가 그래. 신부님이 잘 도와줄 텐께. 근데 그 순간에 아이고 신부님이요 나는 결혼할랍니다 하고 도망가 봅니다. 수녀도 마찬가지죠. 수녀님이 이래 보고, 물론 수녀님 중에서 막 아무나 대놓고 수녀원 가라 하는 수녀님도 또 있어. 그것도 보면 재밌습니다. 대도 안 하는 아들한테까지 그냥 야 니는 수녀원 가라, 야는 보면 아이라 싹수가 노래, 수년 가면 큰일 날 알아. 근데, 뭐, 가고, 뭐고, 아무나, 막, 보는 족족, 그냥 수년. 근데 그거 알고 식견 있는 수녀님들은 갈만한 친구들, 말 그대로 성경에서 다윗이 선별된 그 장면처럼 볼이 발그레하고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싹 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교육 잘 받아서 여러 가지 덕들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너는 수녀원을 한번 꿈꿔보렴. 이 삶은 정말 보람된 거란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숙고하지 않은 채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던져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던질 수 있어요. 왜? 부르심의 기회를 던졌다고 해서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길이 사라지진 않으니까. 그건 뭐예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것마저 던져버리는 거죠. 냉담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기회들이 선물되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당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성당을 나오고 싶은데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아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비자 봉헌서 적어서 봉헌 때 넣어라,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손을 내밀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성당 근처를 휘돌아서 가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뭐 버스 탔는데 성당 앞을 지나다가 저 현수막이라도 볼 거 아닙니까? 영혼이 텅 비어 계십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나면 아, 내 옛날에 성당 마당에서 놀았는데 하고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기회가 그렇게 기도로서 선물되는 겁니다. 그 영험한 영역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참 사람들 멍청하죠. 뭐 무당 찾아가지고 그거는 용하더라 용하더라 하면서 막 그 엉뚱한 데다 영적인 존재감을 다 인정해놓고는 그럼 하느님은 왜 영적으로 일을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할 때 그 영혼들에게 기회들이 선물된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주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얘기할 자신이 없거든라. 우리 성당 매주일 교주미사 마치고 나서 우리 병아리들 있잖아. 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교위원회 병아리들이 노란 옷 입고 나가갖고 하느님 믿으시소, 성당 앞 나와보시소, 그럴 용기가 없거든라. 기도라도 해주자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뭐예요? 혼자 하늘나라 가려고? 그게 가집니까? 혼자? 하늘나라는 절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잡고 가야 돼요. 내가 끌고 가기나 내가 끌리가기나 둘 중에 하나라. 혼자 못 갑니다. 그 농담도 생각난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이시죠? 이제 팔짱 끼세요. 갈게. 어떤 사람 팔짱 이랬다 낍니다. 이래 팔짱 기라겠지. 집비 몰라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매주 다가가 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다가갔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골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몇 월 며칠 한번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을을 한 번씩 훑고 지나갔어요. 다만 당신이 머물러 주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 번 더 방문해서 이들에게 축복을 기원해 주기를 바라는 곳만 특별히 더 다시 가서 그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기회라는 것은요, 영적인 기회라는 것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가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훅 다가오는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매주 미사를 드리고, 아니 매일 미사를 드리는 분들까지 있죠. 예수님을 늘 만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기회는 미사를 드리는 외적 행위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특정한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것으로,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으로 특정 순간에 우리에게 강렬한 빛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곁을 지나갈 때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거구나 하고는 강하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KTX가 뭐 매번 지나가죠. KTX는. 근데 내가 표 끄는 KTX는 한 번 빠이 안 지나가잖아. 그래 그 순간 잘 맞춰가 긴장 타고 있다가 얼른 서면 김천구미역은 특별히 더 빨리 지나가죠. 그죠? 동대구역은 그래도 좀 애서줍니다. 뭐 진도 실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김천구미역 같은 데는 잠깐 멈췄다가 호가포! 정신 안 차리고 휴대폰 보고 이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있다가는 노체분닥 하겠네. 그래 저는 항상 기차 탈 때는 긴장해요. 하느님은 당신의 전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시기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갔던 이들 가운데에는 사실 결정적으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느님, 왜 저한테 한 번도 기회를 안 줬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 모두의 생애 가운데 당신을 알게 하고 당신께 다가올 수 있게 하는 특정한 기회를 분명히 선물해 주실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생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누구한테는 선물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는 선별적인 거라면 의미 없습니다. 아니요.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반드시 선물되어야 되는 거죠. 다만 누군가는 그 기회를 확장하고 내가 붙든 그 기회를 동아줄을 하나 잡았을 때 거기에다가 더 굵은 줄을 더해서 강하게 만들고 더 키우고 더 확장해 나가서 나중에는 내가 앉을 만한 공간도 만들어내고 더 편하고 안전하고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 굳게 준비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에게 던져진 그 기회를 이건 뭐 필요 없는 기네 던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서 선택했던 결과들의 모임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그 아픔은 내가 그릇된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 이 잔만 마시고 멈췄어야 하는 그 잔들을 더하고 더하고 더한 나머지 술독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생겨난 모든 질병과 불안의 요소들이 산적해서 두껍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기회의 순간을 잘 알고 계시고 가장 그 필요한 순간에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훗날 우리가 하느님과 마주하게 되면 우리 생에 숨겨져 왔던 모든 비밀들의 순간들이 이제 뚜껑이 열리게 될 거예요. 아니 하느님 이때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느님 나를 아프게 하신 게 당신이 나를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 기회였어요? 에이 난 그것도 모르고 또 예전에 악습으로 다시 빠져들어버렸지. 좀 캐주지. 캐줬지. 안 들어 그렇지. 에? 끊임없이 캐줬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와 입술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쉽게 그걸 무시하는 거죠. 차라리 진짜 길 가다가 이 막 대사 옷 입은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탁. 아하 이 집의 기운이 영 이상해 이케스마 이거 이상한데 하고 눈치나 챘겠지. 근데 옆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오늘은 성당 가자 그게 기회일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나 그죠. 설마 하느님이 오마 멋들어진 모습으로 오겠지 이래 평범하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걸까에 예수님이 오마 왕관 딱 쓰고 왕홀 딱 들고 아주 번쩍거리는 의자에 앉아갖고 우리 앞에 떡 나와야 어이구 예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이제 무조건 따라갈게요 그게 말이 맞지 이거 갖다 버리면 난 밖에 한데 죽을 알을 이게 뭔 구원자라고 그죠? 그래서 다들 무시하는 통에 목동들만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우리가 훗날 그 우리 생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두 반응으로 나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나 사소하고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이 지겨운 줄만 알았어요. 늘 반복되는 생. 나 45세는 45km로 달려가는 생이라고 하고 70에는 70으로 달려가는 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삶이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고 반복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그 모든 하루하루 눈뜨는 순간들 속에 하느님이 당신의 은총의 기회들을 숨겨놓았을 줄이야.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고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반대로 정말 그렇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일 마신부야 오늘 너에게 강론의 기회를 주마. 너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너희 본당에 나오는 신앙인들에게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생의 기회들을 매 순간 매일 나누어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라 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그 기회를 선물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제로 살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신부님 갑디다 강론만 안 하면 신부 생활하기 딱 좋을 긴데
저는 그 말 듣고 학을 떼었어요. 사제가 강론 안 하면 뭐 하려고요? 그것마저 안 하면 뭐 하려고요?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문간에서 자기가 매일 지나가는 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나자로를 너무나 쉽게 우습게 보고 무시해왔던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었어요. 부자한테 무슨 뭐 어마어마한 악덕이 있어가지고 뭐 칼로 남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데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늘 있었던 기회, 하다못해 그 나자로에게 아이고 막 고생 많으십니다. 물이나 한잔 하소. 물이라도 한 그릇 줬더라면 달라졌을 삶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걸 하지 않았죠. 자신의 재산 느는 데만 온통 집중한 나머지 자기 주변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쳐다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반면 부자는 도무지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건너올 수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